놈이 이선에 혼자 컸다고 안 좋아하드냐? 아니. 그런 거 아니야, 할머니. 아니야. 이럴 줄 알았으면은 어디 좋은 집에 양딸로 줄걸. 할머니. 애미의 삐에 없이 키운 것도 그냥 속쓰려 죽었는데. 할머니. 수진아. 엄마. 응. 어서 들어가자. 왜 나와 계세요? 아버지까지. 너 지금 어디서 오는 길이야? 아까 아버지하고 병원에 그 집 엄마한테 갔었어. 들어가자. 들어가서 얘기해. 저 그 사람하고 헤어지지 않아요. 헤어지지 않을 거예요, 엄마. 그냥 푹 자고 싶다, 오늘은. 그래, 그럼. 그냥 들어가라. 얘기 좀 해봐. 아, 이렇게 가만히 구경만 하고 있을 거야? 아, 구경만 하고 있을 거냐고. 당신이 본부장 좀 만나보든가. 수진 뭐래요, 어머니? 안 헤어진댄다. 아주 그냥 애가 그냥 초죽음에 됐어. 아, 이대로 가만히 그냥 있을 거냐고. 그럼 어쩔까? 내가 가서 본부장 멱살이라도 잡어? 달라달라 했던 게 누군데? 결혼 반대하던 지어머니가 뇌출혈까지 되면서 쓰러져 수술을 했는데 저도 오죽하면 그런 결정을 했겠어. 아니 그러면은 내 딸은 어쩌라고? 아니 그 결혼 죽어도 안 하겠다는 내 딸한테 빌고 빌어서 어? 죽도록 애만 고생시킬 때는 언제고? 이제 와가지고 기도 안 막히게 어? 저는 저희 엄마 때문에 그 결혼 못하겠다 헤어지자고 한다고 오냐. 그래 그랬어. 알았다. 내 딸이야 마음고생 한 번만 더 하면 그뿐이지 그게 뭐 이렇게 큰 대수겠냐. 내 딸이야 초죽음에 대해서 쥐껏 말건 너는 너희 엄마랑 만수무강하거라. 더 좋은 사람 만나면 되죠 우리 아가씨야. 아, 더 좋은 사람 못 만날까 봐 걱정이었네. 지금 애 마음 상한 건 어쩌고. 그러게요. 우리 아가씨하고 본부장하고 사실 그냥 죽도록 사랑하는 사이인데 아가씨 마음은 어떻게 써요 지금? 아이고. 됐습니다. 아이고 기가 막혀라. 아이고 기가 막혀. 아니, 왜 그러세요? 아유. 또 불덩이네, 또 불덩이야. 야, 수진아.
수진아! 수진아, 많이 아프니? 많이 아파? 어? 야, 기다려봐. 약 먹자, 약. 야, 야. 야, 너 몸 상인가 보다. 어? 어떻게 하냐? 병원 갈까? 어? 많이 아프니? 어? 어쨌거나 당신은 이제부터 정신 바짝 차리고 사무실 일에만 신경 쓰도록 해. 특히 세금 문제는 꼼꼼히 체크하고. 당신 왜 그래? 뭘 왜 그래? 벌써 반성이 다 끝났어? 왜? 내가 그 빌라를 기어이 뺏어서 마음이 쓰리고 아프냐?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다. 불쌍하네 어쩌네 하면서 다시 한 번만 만나봐. 아무튼 다 끝난 일이 언제까지 할 거야 대체? 다 끝난 일이라고? 그럼 내가 계속해서 배작가 만날까? 그래야 당신도 계속해서 날 달달달달 볶을 거 아니야? 사람이 좀 쿨하게 끝난 일은 끝난다니까 월급을 말든가. 당신이 그럴 수록 내가 배작가 생각 안 할 수 있겠어? 요령 있어야지 요령이. 왜 자꾸 끄집어내는 거야 다 끝난 얘기를. 여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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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 우리 그럼 오늘 낮에 둘이서 오붓하게 외식이라도 할까? 봐서? 아, 사무실에 출할 일도 많고 세금 문제니 뭐니? 전화 줄 테야 그럼? 이따 봐서. 누구냐? 저요. 어? 언니야 그래 출근하니? 엄마. 응 그래. 내가 딱 한마디만 하겠는데 사람이 그러면 안 돼. 뭘? 넌 또 뭐가? 누구나 다 완벽할 순 없잖아. 우리 담비도 그래. 부모님 안 계신 거? 그게 그리고 걔 잘못이야? 근데 어떻게 사람을 앞에다 두고 그럴 수가 있어? 팡무시하듯이. 아침부터 뭘 따져 니가? 작은아버지나 작은어머니는 좋아만 하시더라. 뭐야? 그뿐인 줄 알아? 담비가 부모님도 안 계시고 할머니 밑에서 자랐다고 하니까 오히려 따뜻하게 감싸주시더라고. 아, 그래서? 엄마는 어떻게 인간성이 그래? 뭐야? 인간성? 아버지, 제 말이 틀립니까? 엄마 인간성이 진짜로 문제 있지 않아요? 없진 않지. 아니, 뭐가 어쩌고 어째? 네가 결혼하고 싶으면 해 얼마든지. 아니 당신 왜 이래? 사춘기야? 나한테 반항하기로 했어 이제? 아니 무슨 반항을 한다고 그래? 난 제 아버지로서 며느리감이 마음에 흡족하기 좋더라 그 소리를 하려는 거야 지금. 그쵸 아버지? 아주 마음에 쏙 드시죠? 그래 난 마음에 쏙쏙 들더라. 그거 봐요! 여보! 착하고 이쁘게 생겼던구만. 왜? 내가 이쁜 배작가하고 헤어지게 해서 이쁜 며느리라도 봐야겠니? 응? 그런 거냐고? 그런 거야? 아이고 그런 이래. 거냐고? 왜 그런 거야? 엄마! 너 분명히 알아도 안 된다면 안 되는 줄 알아. 명심해. 여보! 아이 그렇게 병원에 며칠 더 있대니까. 아니야 괜찮아. 현태야! 현태야! 현태야.